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경고에 따라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8%, S&P 지수는 0.15%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0.02% 강구 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의 임학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 임학정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PSK입니다. 일단 PSK 같은 경우는 PR 스트립 제조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 시각 장비와 세정 장비까지 포트폴리오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일단 현재 양산 장비로는 PR 스트립, 드라이 클리닝,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가 있고 양산 예정인 신규 장비로는 베베레치가 있는데 투자 포인트로 이제 PR 스트립 장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글로벌 MS1이고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생산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향후 기술 변화로 인해 PR 스트립 장비가 EUV 그 극자외선 도입 그리고 적층수 증가로 인해 단기적이나 중장기 모두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사와 매출처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주요 비메모리 생산업체들까지 고객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비메모리 매출 비중은 2021년도 15%에서 올해 한 30%까지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중화권 고객사양 수주도 증가하고 있는데 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0%에서 올해 한 2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 모멘텀에서 베베레치의 장비 국산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기존 램 리서치가 독점하던 장비로 일단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올해 베베레치 매출액은 한 430억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레치 장비는 세정 장비로 웨이퍼의 끝단 그리고 하단의 파티클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뭐 시장 규모도 1억에서 1.5억 달러 사이로 추정이 되고 램 리서치 대비 베베레치 장비 성능이 뒤처지지 않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4분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졌고 1월달 시장이 워낙 안 좋았던 점 감안해서 17% 정도 장기 조정이 나왔지만 뭐 하락 대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45,000원 그 초반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SK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4,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연준이 FOMC를 통해 뭐 3월 금리 인상 시사를 했지만 그 파월 그 연준 의장이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언급을 하고 양적 긴축을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나스닥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였습니다. 뭐 이러한 여파로 우리나라 그 한국 코스피도 매물 출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그 최근 하락이 워낙 단기에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대 또한 배제할 수 없어서 일단 외국인 수급 그리고 환율 동향을 보면서 오늘 시장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3월달 금리 인상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한 50% 이상 들고 가면서 변동성 확대 구간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오히려 수익률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현명한 전략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현금 비중을 50% 정도로 높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